네,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은 금리를 빅스텝으로 사상 처음 우리가 경험해보는 0.5%, 50bp요. 근데 50bp 올리기 전에 우리 금리는 1.75였어요. 그런데 0.5로 올리니까 우리는 2.25였습니다. 막 올린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셨죠? 0.5%요. 얼마에서? 1.75에서 그거 자 신경 안 쓰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1.75에서 0.5를 올리니 2.25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우리 시장은 그날 그렇게 올렸는데 10년물 바로 우리 인플레이션 지수가 10년물 채권과 10년물 물가채의 합산이 인플레이션 지수로 들어가는데요. 그 10년물 채권은 금리는 금리를 0.5를 올렸는데 채권은 금리가 떨어졌어요. 0.5%를 올렸는데 그날 그냥 대충 0.05, 대충 해서는 안 되지만 오른 폭과 낮은 폭과 높은 폭을 했을 때 0.05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하실 수 있지만 50bp 퍼센트는 0.5%예요. 50bp를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자 시장금리가 3.39, 3.4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한 5bp 정도가 오히려 떨어졌으니 자 우리 시장이 강한 거예요. 그렇게 지수도 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얘기는 바로 자, 시장 금리가 시장이든 기준금리든 시장금리든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실 수 있으세요. 기준금리는 뭐고 시장금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플러스를 더 해야 되겠지만 기준금리는 우리가 저금을 할 때 시장금리는 대출을 할 때 기준금리 조금 올리면 어떻게 되죠? 대출금리 올라간다고 막 자 언론이든 뭐든 뻥을 치잖아요. 우리 막 두근두근하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7월 14일이고 어제 7월 13일 날 그렇게 금리를 올렸는데 우리 시장이 강하게 우리 채권이 금리가 빠지면 조금 빠지면서 오히려 채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자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가 안 좋다고 채권이 아니라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즉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안전자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채권은 아무래도 근데 금리가 올라갈 때는 안전자산도 소용이 없게 돼요. 근데 금리를 0.5 기준금리를 1.75에서 0.5를 움직였는데 우리 시장 금리가 떨어져서 자 근데 떨어지기 전에 최근에 거의 2주 넘게 금리가 2주 이상 자 금리가 시장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빅스텝을 0.5를 올릴까 했더니 정말 올렸는데도 자 거기다가 두 번 더 올리겠다라고 얼마나 0.5를 더 올릴지 0.25 이렇게 해서 0.7을 올릴지 모르지만 두 번은 더 가능성이 있다 그랬지만 우리 시장이 잘 이겨냈습니다. 거기에 밤사이에 미국의 CPI요. 소비자 물가지수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른 것보다도 예측을 빗나간 게 문제였는데 예측을 빗나가서 조금 더 올라 버렸어요. 하지만 미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자 우리 증시가 그 다음날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그 여기에서 우리 환율이 딱 밤사이엔 여기 환율이잖아요. 환율이 오히려 내려가면서 1달러당 교환할 때 우리 환율이 자 적게 우리 원화 가치가 적게 즉 평가절 상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와중에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물론 우리가 시장에 처음 경험해본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요. 유럽이야 아주 오래전에 흑사병이 있었지만 처음 경험해본 상황에서 자 중국이 원인 제공을 했는데 이제 시장에 돈을 많이 풀는데 기업들도 좋아진 상황에서 금리를 좀 올려서 긴축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주춤한 사이에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확대됐어요.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뭐 경기 침체냐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다 기억해서 잊으셨을 거예요. 2018년도도 똑같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언급했지만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자 70년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을 때 다들 이제 글로벌 뭐 증시던 뭐 이런 금융 쪽에서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월이 지수 하락을 끝난 금융이 제자리로 가는 구간이 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우리도 두 번 금리를 올린댔잖아요. 7월에 올렸죠. 8월, 9월, 10월부터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러시아가 전쟁을 딱 휴전을 하던 끝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고 나서는 자 증시가 물론 3개월이라 힘듭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10월인데 근데 막상 여러분이 그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조금 10월보다 밀릴 수도 있고 그 누구도 자 뭐 아니면 도예요. 자 10월 달에 이제 지수가 올라갈 거다 했는데 떨어지면 가만히 있고 오르면 거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아니면 도. 부동산 가격도 그렇잖아요. 뭐 아니면 도. 누구나 신중해야 되는 구간이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오를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꼭 오를 것이다. 그때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 아니면 도를 알기 때문에요. 뭐가 됐던 아니면 말고 오르면 거봐라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가치주를 선택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가치주가 뭔지부터 오늘 설명을 다시 주식을 해나가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락장에서 성필도 갖고 있으면서 성공을 풀이해야 되는데 성공을 풀이하기는 커녕 걱정을 풀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근데 성풀의 이 꿀단지 종목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채권을 모르면 주식을 모른다는 말. 그럼 아유 주식을 하는데 또 채권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회사채가 없으면 채권이요. 주식으로 상장 못합니다. 그냥 아무 때 어느 순간에 삼성전자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닌 삼성전자의 회사채가 있어야지만 주식으로 상장을 하는데 이 회사채에 대한 어음을 발행할 수도 있고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신주인수권을 발행할 수도 있는데 이때 발행하는 채권들을 하나하나씩 보고 자 체크를 해나가면 주식의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시총이 큰 애들은 다 뻔히 아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정말 이 회사가 공모주를 어떤 우리 매덕 너도 몇 주 못 봤잖아요. 그래서 자 우린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을 손대게 돼 있지만 그만큼 또 책임감을 갖고 종목을 지켜봐야 되겠죠. 무기명 채권들도 또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락장에서 견딜 수 없고 손절해야 되는 게 여러분 채권을 모르면 그래서 손절을 하는 거예요. 하락장에서 이겨냈을 때 올라갈 때 자 리먼도 이겨냈는데 삼성전자가 잘 생각해 보세요. 2002년도 이럴 때 정말 2, 30만 원대였는데 그 뒤로 100만 원이 넘어가고 이렇게 훨씬 더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근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우량주기 때문에요. 삼성전자는 테슬라도 우량주예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 어떤 종목을 바로 견뎌야 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삼성전자 갖고 있다고 떨어졌다고 막 손절해 버리고 큰일이다 이거 망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지 않는다 하면 자,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꿀단지 종목들이 어디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근두근 누구나 다 지금 주식을 하고 있으면 유튜버나 뭐 이런 데서도 뭐 끝난다 어쩐다 하지만 그건 무책임한 말입니다. 어떤 종목을 과연 가치주가 누군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우량주는 삼성전자 테슬라예요. 다른 기업들보다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이고 수익이 잘 나오는 장기적 성장 지속 기업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이 우량주인지 성장주인지 자 판단을 하셔야 되지만 적어도 그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는지는 이 회사가 발행한 추가 채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너무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차트 때문에 차트만 보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바로 이럴 때 #3772 또는 문자로 구명을 치십시오. 하지만 그냥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참여 코드 1234를 지쳐야지 돼요. 자 12345가 아닌 1234 네 자리 참여 코드 1234를 치셔서 들어오시면 적어도 회사의 주채무제표 그리고 그 회사가 발행한 추가 발행한 채권이 있는지 그 회사의 어음 정도는 돈을 빌렸을 때랑 어음 정도는 평가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등급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하는 게 아닌 이미
기업 평가가 나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우량주는 수익이 잘 나오는 장기적 성장, 장기적인 성장 지속 기업이에요. 우리가 삼성전자에 있어서 떨어졌다고 막 큰일 날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막 저가일 때 담아라 이런 얘기 있지만 자 그거는 또 투자 성향이니까 저는 저가일 때 담아라라기보다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떨어졌다 견디십시오. 뭐 이게 그렇다고 손절을 해야 돼. 주식을 했을 때 여러분이 일단 삼성전자를 샀다 그러면 1~2% 10% 떼기를 하려고 수익 그 몇 프로 떼기를 하려고 들어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긴 시간 동안에 기다리더라도 자 삼성전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성장주는 실제 기업의 가치보다 평가 가치가 바로 시총이요. 쉽게 얘기하면 주가가 이미 높은 기업이에요. 더 성장할 수는 있어요. 지금까지 성장을 했다 하면. 하지만 그게 꼭 지금 상황에서 계속 지속된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성장주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생각해 보신다면 추가적으로 자, 이 차트가 무너졌다 그러면 살짝 불안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지고 있는 종목이 성장주인지 아닌지 뭐 이거 체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현재 주 재무제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가치주를 찾아라입니다. 현 가치보다 저평가된 시총이 낮은 기업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시총이 현 가치보다 근데 여기에 반문하실 수 있으세요. 누가 찾냐고요. 우리가 투자자가 우리가 하나하나 자 우리도 찾아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를 우리보다 힘센 누군가를 찾아야 되겠죠. 바로 가치주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가치주는 현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시총이 낮은 즉 주가가 아직은 덜 오른 종목이겠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가치주 우리가 찾는 가치주겠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 가치주를 찾아라 어떤 종목인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자 보겠습니다. 바로 가치주는요 여러분이 이제 우량주, 성장주, 가치주 세 개가 있어요. 이 중에 안전한 것은 누가 찾는가예요. 투자자를 우량주, 성장주, 가치주 이 중에 안전한 거를 찾는다는 것 뜻은 투자자가 과연 누가 될 것이냐거든요. 이 세 개 중에 우량주 그러면 뭐 삼성전자, 테슬라 다 성장주. 근데 가치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웨어나 뭐 구글 같은 애들을 보통 아직은 저평가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미 그래서 사서 모으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꼭 그렇다고 마이크로소프트나 어떻게 돼요? 그 여기에 우리가 꼭 구글을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종목 중에서 안전한 것은 바로 누가 찾아냈는지 그 투자자가 우리가 아니면 어떤 다른 투자자가 아니죠. 이걸 이제 정확하게 우린 어떻게 찾아내야 될지 보기 시작을 할 텐데요. 바로 이 가치주는 이 중에서 정말 우리가 사야 되는 여러분들이 사야 되는 가치주.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정말 저평가돼 있는지 저평가됐다고 샀더니 저평가가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질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꿀단지에 바로 성공을 풀이하는 꿀단지가 들어가는 종목이 바로 이런 가치주예요. 그러면 꿀단지도 지금 떨어졌어요. 당연히 지수가 근데 지정학적인 리스크나 뭐 이런 우리나라만의 불안감에 의한 게 아니라 글로벌이 지금 다 근데 그때 딱 지수가 떨어지거나 이런 시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리먼 때도 그렇고요. 1919년도도 그렇고 1914년, 15년 사이에도 그렇고 또 전부 다 항상 그 순간이 최고로 불안하긴 했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순간에는 자 당연히 그 순간에는 안 불안하면 오히려 이렇게 떨어질 때 막 주워다 말아. 그건 엄청나게 돈이 많으신 분이죠. 자 천만 원 들어갔는데 10억을 갖다 놓을 수 있으면 뭐 천만 원에 가봤지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한정된 자금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 계속 물타기를 안 하고도 버틸 수 있는 물론 물타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거는 확실하니까 물론 저평가된 가치주는 확실한데 정말 올라갈 게 확실하다 그러면 그만큼만 잡고 기다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찾는가 투자자가 찾아야 되는지 투자자가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찾아주는 종목은 우린 골라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이 회사를 정말 잘하는 회사야 되겠죠. 최대 주주가 될지 뭐 잘. 근데 최대 주주가 본다. 어차피 갖고 있을 거 가격 떨어뜨려서 저가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군가가 누굴지 정확하게 찾아내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능력이 있는 무기명자를 찾아야지 돼요. 그 능력이 있는 무기명자 보고 이 종목을 사라가 아니라 이미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 무기명자가 이 회사의 채권을 매수한 경우 바로 능력이 있는 무기명자가 근데 능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누군지 모르는 무기명자인데요. 여기서 찾아내는 능력 있는 무기명자는 자 능력이요? 시총 대비에 막강한 자금이라는 거죠. 깡그리 그건 아니에요. 자 최대 주주 지분이 우호 지분이 한 40% 정도 되는데 자 20% 이상 우호 지분에 막강하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의 돈을 무기명자가 찾아서 바로 이 종목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투자했는지도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이런 능력 있는 무기명자가 어려워요 하겠지만 여러분 공모주들 잘 보시잖아요. 삼성전자도 어음을 발행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어음이 아닌 CB나 BW나 교환체 자 이런 걸 발행을 했을 때 우리가 이 회사가 교환체를 어떻게 발행을 했는지 여러분은 교환체 근데 전혀 아닌 어떤 회사가 교환체를 발행을 했는데 그 교환되는 회사가 보니까 막강해요. 그럼 주가를 뚝 떨어뜨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자도 하나도 없이 교환을 하거나 전화사채를 발행하거나 신주인수권을 발행을 했을 때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막강한 그 누군가는 시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의 채권을 바로 사들인 거예요. 근데 이때 사들 때 아무런 혜택이 없어야 돼요. 이자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표면금리 0으로 봐야 되고 상환이 뭐 엄청 자 상환이 막 120%예요. 그렇게까지 크진 않지만 자 이자가 막 들어있어요. 3개월에 막 5%씩 갖고 가요. 그러면 1년이면 4번이니까 20%씩 거기다 120% 좀 주가가 떨어져도 수량 많이 늘렸다가 조금 오르면 싹 팔아버린다.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린 안전한 종목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첫 시간이라 제가 이 능력 있는 무기명자를 찾아내는 방법을 설명하지만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차근차근히 성풀 꿀단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이런 회사에 투자하는 무기명자예요. 첫 번째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금융병 부담률이 5.27 이 정도는 안정적이에요. 금융병 부담률이 막 60, 70 얼마나 급했으면 그 정도의 금융비용을 지불하겠습니까? 안정적입니다. 유보율 갖고 있는 회사의 현금 대비 부채 충분히 감싸낼 수 있어요. 저 16.2 부채 때문에 현금이 이렇게 많은데 뭐 회사가 출렁거리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하실 때 요 세 가지 중에 일단 유보율, 부채 비율, 금융비용 부담률 세 개가 삼박자가 척척 맞아떨어서 안전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에서 첫째, 물론 다른 것도 더 봐야 되겠지만 차트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럴 경우에 이 세 가지가 딱 안정적이다 그러면 일단 마음은 놓으십시오. 물론 그 이외에도 봐야 되겠지만 첫 번째 여러분이 체크해야 될 건 이자를 얼마나 주고 이 회사가 금융비용 부담률을 그리고 유보율이 갖고 있는 현금이 얼마고 또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근데 부채 비율이 자 20인데 유보율이 마이너스 40이다. 안 돼요. 현금이 갖고 있는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 부채보다는 당연히 많아야 된다는 걸 꼭 체크를 해보시면 일단 차트가 무너져서 손절을 해야 되나 마나 근데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되나 마나 그 전에 우리는 무기명자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체크를 하셨다 그러면 지금 무너진 종목들이 차트가 무너진 종목들이 거의 95%, 99%에 달합니다. 이때 굳이 안달복달해서 반 정도를 자 왜냐고요? 회사가 망해버릴까 봐 매도했다간 올라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정말 고통을 그게 더 고통이에요.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 능력 있는 무기명자가 자 이런 회사에 투자를 했다. 일단 이 회사는 능력 있는 무기명자가 있는 상태에서 금융비용 부담률도 안정적이고 유보율도 안정적이고 부채 비율도 적당한 회사라 그러면 반등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천만 원 넣었는데 뚝 떨어져서 3,400, 4,500 돼 있다 그러면 나머지 그거라도 건져야 된다. 하지만 그거라도 건져야 될 종목이 있고 자 그냥 그 상태에서도 이겨내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바로 무기명자가 투자한 종목 중에서 이 정도의
주 재무제표 속에서 이 정도 금융비용 부담률, 유보율, 부채 비율은 안전한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약정도 투자하는 무기명자. 이런 약정이에요. 자, 보세요. 왜냐고요? 뭐가 000이 많고 100도 많아요. 표면 비율이 0이에요. 표면 이율이. 이자를 하나도 안 받아요. 이 회사는 이자를. 이자를 하나도 안 받습니다. 여기에 기왕이면 여러분이 체크할 수 있다면 3개월 이표체를 보시면 좋아요. 3개월 좀 빠른 채권들이긴 하지만 다음에 건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에 유통수익률이 0이에요. 여기 가장 중요한 건 상환 비율이 100. 그러면 이 회사는 이자도 안 받고요. 상환 비율이 100인데 자, 왜 들어갔을까요? 떨어져 있는데 아무런 혜택이. 여기에 무기명, 무담보, 보증부의 채권이라는 말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더 깊숙이 해나가면서 여기에 3호도 있고 이제 헷갈리시기 시작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차근차근 우리가 풀어나가면서 딱 한 페이지를 열면 알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면 이율이 0이고 이자도 안 받아요. 근데 할인도 없고 상환 비율이 100 그대로. 자, 200억을 투자했고 이 회사의 시총이 100억이고 최대주주 지분이 400억인데 200억을 투자했는데 그대로. 자, 이 회사는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소각을 하거나 그 200억만큼을 주식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으로 받을 경우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소각 절차에 들어가는 건 자, 5천 원에 사가지고 200억 아치를 샀어요. 만 원, 기왕이면 만 원. 만 원에 사서 200억 아치를 만 원 주식을 자, 그때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채권을 샀습니다. 물론 주식으로 환산을 하게 돼요. 헷갈리실 수 있지만 어떤 A라는 회사가 자, 성풀이라는 회사가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이 회사는 그러면 소각을 자, 주식수를 늘릴 수 있는 건 30% 정도까지 늘릴 수는 있지만 그러면 쌤쌤으로요? 아니죠. 그 30%를 아니죠. 바로 그러면 15,000원이든 20,000원이든 약정에 의한 거 늘어난 수량도 있지만 수익이 나서 소각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 빚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200억에 대한 주식을 받을 수도 있고 200억에 대한 지금 주가가 올라갔을 때 소각 처리를 해서 채권을 소각을 시켜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하지만 여기에 약정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3호라는 거. 그건 다음번에 하겠지만 3호. 즉 1년 뒤에 권리가 주어지게 돼요. 공모는 3개월이요. 1년을 기다리면서 200억 중에 130억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갈 무기명자는 바로 이런 약정에 투자하는 능력 있는 무기명자가 아니에요. 바보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 바보가 하나 또 들어가는 살짝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 사이에 회사는 더 많은 금액으로 저가에 사들일 수 있는데 그것도 차단하는 바로 이런 무기명자가 돼야 됩니다. 자, 주로 저가의 회사가 낮은 가격에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기능이 없어야지 돼요. 자, 이런 회사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콜옵션 기능이 끝났던지. 자, 이런 회사의 무기명자는 결단코 이렇게 지수가 떨어져도 회사에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금융비용 이자 비용도 높은 이자로 막 급하게 돈을 빌려서 쓰지도 않고 현금이 두둑해요. 여기에 부채도 작아요. 이 상태에서 상환할 때도 그만큼만 100만 받겠대요. 그리고 표면 이율도 없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거기서 느낍니다. 여기에 몇 가지 좀 복잡한 약정이 있지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풀어가면 한꺼번에 많은 걸 알려드리면 막 정신이 없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 채권을 어려울 수는 있어도 여러분이 자 회사의 채권을 들어가서 보시면 전부 다 공시가 돼 있습니다. 이런 채권이 발행돼 있는 회사들이 들어가면 정확하게 지금 떨어졌을 때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고요. 당연히 하지만 불안하실 수 있으세요. 지수가 이만큼 출렁거리고 떨어졌는데 내 자금이 작년이랑 지수 오를 때 그렇게 늘었는데 줄어들면 그때 팔 걸 하는 후회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보 후퇴는 10배 아니죠? 2보 전진을 위한 욕심은 일단 버리고 자 우리의 지금의 조정일 수 있기 때문에 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저도 곰곰이 생각을 안 해도 자, 성풀이나 꿀단지 종목을 여러분이 성공을 풀이하기 위한 이 종목을 갖고 있으면서 지수가 떨어질 때 성풀만은 꿀단지 종목만은 그래도 올라가길 바라지만 지금 현재
자, 지수 너무 많이 밀리면서 조정 구간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꿀단지나 성프레 종목들은 바로 이런 약정에도 투자하는 무기명자가 들어 있습니다. 무기명자가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고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자, 기다리게 돼요. 그대로 소각을 그냥 자 소각해 주세요. 조기 상환 청구를 하면서 200억인데 나 100억 잃었다. 자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그 대신 대형주가 아닌 작은 소형주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얼마든지 기회를 봐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자 그런 능력 있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작기 때문에 작은 금액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을 때 지금 모두가 다 떨어지는 구간에서도 막 차트를 보고 막 올라간다. 근데 그 순간 백전백승이다. 그럼 그냥 당연히 그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근데 물렸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이다. 그러면 일단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기명자가 이런 약정에도 바로 표면이율 0, 유통수익률 0, 상환비율 100%. 준 것만큼만, 그만큼만 더 붙여서가 아니라 더 자, 깨끗하게 자, 10% 떨어졌는데 상환비율 120에 10% 남는 거예요. 더 받으니까 20%를. 그게 아닌 그대로 준만큼의 상환비율에 100만 자, 주식으로 받겠다. 근데 주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가격에서 소각 요청을 해버리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 종목에 투자하는 능력 있는 무기명자는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자, 이제 하느니 오늘 이제 여기까지 좀 설명을 해놓고 다음 주에 여러분 이제 헷갈리실 수 있으세요. 능력 있는 무기명자도 막 여기저기 붙이다 보면 능력 있는 무기명자 근데 몰라 이렇게 됩니다. 자 하느니 그래서 조금 해나가면서 하느니 일단 기준금리를 0.5% 인상을 했습니다. 뛰는 물가에 사상 첫 빅스텝이었어요. 우리가 물가가 오르긴 정말 올랐어요. 그렇죠? 치킨 한번 시켜 먹을 때 덜덜덜 떨리겠지만 자 그래도 물가가 상당히 올라서 우리가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런 사상 첫 빅스텝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자 우린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여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근데 또 두 번 올린다 그랬어요. 이번에 0.5를 올렸죠. 0.5 올리고 두 번 더 한 여기에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이번이 7월달 8월달, 9월달 이래서 대부분 10월달, 글로벌이 10월달 정도에는 지수가 오른다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지나고 나면 10월달에만 오를 것 같다면요. 뭐 3개월 정말 기다릴 수 있지만 자, 뭐 침체니 어쩌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제가 18년도를 자꾸 언급을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온갖 그냥 폰맨들이 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폰맨들이 다 성공했어요. 그냥 이래도 풋, 저래도 풋이에요. 지수가 하락한다는 쪽으로.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뒤로 더 올라갔잖아요. 팬데믹 때도 이제 끝장났다 했지만 채권을 많이 풀다 보니 주식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주식으로 자금이 들어가지만 또 채권을 많이 풀다 보니 금리가 올라가면서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자, 슬금슬 원화 가치가 떨어지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때를 자, 주기적으로 그렇다고 그 몇 년 몇 년 이건 아니죠. 자, 경험해 봤지만 먼저 선빵을 날린다고 보셔야지 돼요. 경기 침체니 선빵을 미국이 0.75의 자이언트 스텝을 올리면서 자, 0.5씩 움직이다가 이제 1%도 이번에 100bp로 올린다라는 언급도 미리미리 우리가 0.5% 올린다고 막 겁을 먹었지만 어땠죠? 누누이 이제 우리가 0.5 계속 우리는 자 수긍을 하고 있었어요. 올릴 것이다 이러다가 보니까 어떻죠? 이번에 오히려 시장 금리가 빠지면서 우리는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 좀 축소되면서 지수는 정말 깨끗하게 방어를 했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요. 7월 14일 옵션 만기일이에요. 여기다 어저께 밤에 어땠죠? 13일 날 오전에는 빅스텝을 올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이 13일 저녁에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뛰어넘고 그랬으면 지금 폭락을 했어야 되지만 지수는 방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미국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예상치를 뛰어넘을 수도 있어서 0.75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1%를 올리겠다. 근데 미국은 처음 1% 올린 게 아닙니다. 1% 몇 번씩 올렸었어요. 이러니 지금 상황에서 미국도 이번에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자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0.5든 0.25든 0.75든 다 합쳐서 또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더라도 잘 이겨낼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정말 빠이빠이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니라면 바로 무기명자가 능력 있는 무기명자를
우리는 찾아내야지 돼요. 그 능력 있는 무기명자가 발행한 채권의 약정을 봐야 되는데 채권 얘기하면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회사채는 다 채권이에요. 여기에 추가 발행한 채권을 자 몇 개 안 된대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런 채권 속에서 귀한 종목을 찾아낸 게 바로 성공을 풀이하는 꼴단지 종목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간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뛰는 물가에 사상 첫 빅스텝을 했지만 오히려 시장금리는 조금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번에 1%의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꾸 1% 계속 나오는 이유는 선빵이요. 자 가만히 있다가 0. 자이언트 스텝도 힘들었다. 이제 그냥 가만히 있다가 1%. 하지만 미국 1%를 올린 예가 있었습니다. 올렸었기 때문에 자 1% 인상도 우리나라와의 금리 역전이 확대된다. 금리 역전 확대는요. 지금만 그런 거 아니에요. 2018년도에도 미국이 2.5일 때 우리 1.5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12월 달에 2018년도 12월에 금리를 동결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때 1.75로 올리면서 채권을 사들여주는 바이백을 해서 오히려 1.75로 남들 안 올릴 때 올렸는데 시장 금리가 더 떨어지기 시작해서 19년도에 우리가 1.1 시장 금리 미국이 1.4가 됐어요. 근데 그 뒤로 역전이 되긴 했죠. 시장 금리가 우리가 또 다시 역전 미국이 0.3 반대로 우리가 더 올라갔습니다. 1.8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전은 역전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그럼 미국이 금리가 3% 되면 막 우리가 4%가 돼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시장 금리 대비 올리는 건데 이유는 왜 역전 우리나라의 미국 금리 역전을 자꾸 언급하냐면요. 올려야 될 시기에 덜 올려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까 봐 인플레이션은 빨리 잡아내질 못할까 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어찌 됐건 앞으로의 방향은 봐야 되겠지만 기준금리를 시장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거든요. 시장금리가 이때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시장금리가 최근에 떨어졌는데 올리는 순간도 떨어져서 아주 안정적으로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시장금리가 올라갔는데 거기다가 부채질을 하냐고요. 자 왜 기준금리를 올리냐고요. 그 이유는 기준금리를 올려서 시장금리가 무한대로 올라갈 때 그 격차를 줄이는 거예요. 격차를 줄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금리 근데 성공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잘한 겁니다. 기준금리 올리면서 시장금리는 아직까지 안정적입니다. 1W 전략은요. 기준금리와 오늘이 옵션 만기일날 ELW잖아요. 바로 시장금리의 격차. 자 그래서 우리 ELW 상품을 지금 막내를요. 지수가 떨어졌을 때 풋을 막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 왜 막내를 갖고 있겠어요? 우리 여기서 딱 느껴지죠? 많이 지금 지수 코스피 200 지수요. 시총이 200위까지의 대형주들의 자 코스피 200 지수. 자, 예를 들면 315까지 나왔고 차월은 지금 312.5. 그러면 기왕이면 뭐 250 저 밑에까지도 전부 다 대출로 등록을 하다 보니까 3개월 전이엄. 자, 이번 만기일이죠? 다음 주에 등록하면 7월 빼고 8, 9, 10 이렇게 3개월 뒤에 쓸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기다려서 그만큼 대출로 푸니까 자, 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투자는 좀 해야죠. 제가 그래서 증권사나 은행이나 또 보험사에 엄살은 잘 듣지 않는 거예요. 자, 이들이 여유 있게 투자자를 위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등록을 해서 막내가 지금 있는 것보다 서너 칸만 밑에 있어서도 우리가 수익이 조금 더 큰데 어떻게 보면 막내가 1월달 막내가 5원짜리가 몇천 원이 갔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5원짜리였는데 지금은 막내가 100원부터 거의 시작을 했어요. 20배를 잃었다는 생각이 살짝 괘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ELW를 하면서도 조금 더 규제를 투자하는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자 어떻게 되겠죠? 경쟁을 할 수 있는 파생은 그만큼 위험하고 있지만 콜풋 양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경쟁을 할 수 있는 많은 증권사들이 좀 등록을 하길 바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좀 어려운, 그리고 계약당 25만 원이든 어려운 옵션을 손대기보다는 선물을 보기보다는 ELW는 작은 금액으로 소소하게 투자를 하면서 잔악계나 원금 회수에 플러스 알파를 우연히 자고 나면 남아있는 자금이 많을 거나 적을 때 터져서 자 물량을 줄이는 건데, 이럴 때 조금 많이 경쟁업체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딱 잡고 흔들고 있어요. 우린 따라가야 되는데 자 그게 좀 속상하긴 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이 안에서 지수가 밀릴 때 또는 지수가 오를 때 ELW 합성 수익이 소소히 자 수익을 내다가 그러다가 우연히 큰 수익이 한 번씩 나면 물량을 확 줄여야 됩니다. 자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격차가 지금 바로 ELW의 수익 확대예요. 그러면 격차가 있다는 건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또 대출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또 빚으로 등록을 하다 보니까 상품이 조금 늦게 등록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ELW는 지수 무관이에요. 이럴 때 자 인플레이션이나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진행형이죠. 이런 현 자 이런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자 어떡하죠? 자 무조건 ELW만 한다고요? 아니죠. 이때는 그래도 우리가 파생이 빚을 발할 때입니다. 적어도 다를 때 ELW를 하기보다는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렇게 언급이 될 때는 풋옵션이 아무래도 풋 쪽으로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잠깐 단기 반등이 나올 때는 콜을 그러면 그때마다 콜풋 아니요. 양매수에서 잃을 건 잃으셔야지 됩니다. 지수가 폭락하면 풋 수익이고요. 지수가 상승하면 콜 수익이지만 적어도 ELW는 여러분 양매수를 하셔야지 돼요. ELW에 대해서도 지금 이 구조가 조금 기본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이 기본 공부를 하고 싶으면요 바로 샵 3772에 구미형을 치시거나 아니면 TV에 QR코드를 딱 치시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신대요. 참여 코드는 1234입니다. 자, 1234 쉽죠? 1234 쳐서 들어오시면 적어도 여러분이 ELW 파생으로 생각할 때 두려운 이유는요 자금을 예전에 자금을 많이 넣고 막 조마조마하다 수익 나면 그때 그냥 막 아싸 이런 분들도 계셨지만요. 적어도 ELW는 옵션이나 선물과는 다릅니다. 증거금도 낮아요 아주. 그래서 저는 주식 포함해서 1,500만 원이긴 하지만 ELW 하실 때 적어도 1,500만 원 현금으로 들고 하시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다 넣는 게 아니라 자 주식 포함해서 가지고 계시면요. 주식이 줄어들면 내가 회수가 얼마든지 계산이 안 돼요. 하지만 1,500만 원 또 몇몇 증권사는 다음 달 또 아니면 3개월 뒤에 증거금을 500만 원 낮춰주면 다 빼고 500만 원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수익이 좀 날 때마다 팔아서 500이 현금으로 딱. 근데 500을 현금으로 다시 딱 내 원금은 잔악계나 원금 회수를 했는데 여기 60만 원밖에 안 나왔어도요. 60만 원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60만 원이 수익이지만 그거 같고요. 최대한 목표는 원금을 회수해 놓고 이 60만 원으로 그럼 곰곰이 생각했어요. 60만 원이 남았어요. 500을 다 회수를 했는데 60만 원이 수익인데 ELW를 500을 다 넣지는 않지만 한 30이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 500을 회수를 해서 30이 남았다는 건 그 사이에 등락이 아주 세진 않지만 시간이 조금 흘렀거나 아니면 뻥 터졌다 그러면 자 그것만 회수되는 게 아니겠죠. 더 남아있는 금액이 크겠죠. 막 150이 200이던 300을 넣었는데 300을 회수를 해서 500을 다 맞춰놓고 여기 한 150, 200이 남았다. 그럼 물량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물량이 작았다라는 건 지금 남아있는 수익금이 작았다는 건 등락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금액이 한 번씩 등락이 셀 때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잔악계나 원금 회수요. 자, 수익은 자고 나면 뻥 터지는 거. 그게 아닌 이상은 우리는 그냥 만족하고 원금을 잃지 않고 플러스 작은 알파에 만족하셔야지 돼요. 자, 이런 ELW도 자고 나면 몇만 퍼센트가 14,000%, 15,000%, 뭐 7,000% 아니면 1,000%, 4,500%도 소소하게 뭐 1,200%여도 내가 콜백 풋백으로 했는데 자, 200 회수해서 500 딱 나머지 맞춰 놓고 자, 한 200만 원, 300만 원 벌었다 그러면 자본금 대비, 투자금 대비 그럼 막 2,000 넣으면
더 많이 번다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2천 넣만큼 여러분 고통이 다 넣으면 2천만 원어치 들어가야지 돼요. 그래서 1천만 원, 2천만 원 수익이 난다. 그러면 자 감당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자 여러분 지금처럼 하락장이거나 또 하락장 속에서 한 번씩 반등이 나올 때 양매수를 해놓고 자 수익을 내시는 것도 ELW의 특징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위기 탈출 SOS 매매라고 얘기했던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풀이 종목을 굳건히 기다리기 위해서지 성공풀이 종목이 뭐 자 아니기 때문에 ELW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종목이 그 시간까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수가 오를 때는 콜이 수익이고요. 지수가 내릴 때는 푸시 수익입니다. 근데 여러분 코스피 200 지수의 등락에 자 등락을 보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의 국채 발행 환율이랑 다 선행하는 걸 보고 매매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매수는 꼭 갖고 있어야지 돼요. 콜이든 푸시든 한쪽이 덜 터진다. 그러면 한쪽이 세게 터진다 그러면 양쪽을 싹 매도할 수는 있지만 한쪽이 조금씩 오른다 그때도 조금씩 매도해서 우리가 투자한 내 계좌가 얼마를 넣었던 1500에서 200을 넣었던 1500이 현금이 딱 되는 잔악계나 현금을 딱 원금 회수를 해놓고 수익금을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거래 방법은요 주식 주문창에서 거래를 하는데요. 자 주식 투자를 하신 분이라면 거래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그 나와 있는 상품 번호가 헷갈리지만 한 달 내내 하면 자 이걸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HF에 93이 있고 자 HF에 예를 들면 앞자리 조금 바꿔갖고 그렇게 진행되진 않습니다. 번호가 자 똑같이 또 살짝 이건 아니에요.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HF에 93은 콜이고 HF의 94는 푸시예요. 적어도 우리가 들어갈 때 콜을 들어간지 푸스를 들어간지는 확인을 하시면 살짝의 무슨 숫자가 바뀌니까요. 93 들어갔고 94 들어갔다. 하지만 콜 푸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체크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실수는 한 달 내내 비슷한 걸 하기 때문에 93, 92, 91, 자 90, 88, 87, 콜, 그리고 94, 풋. 그 이상의 풋은 없어요. 차월이 아직은. 자, 그래서 헷갈, 왜냐면 이미 막내도 차월, 다음 8월 만기. 오늘 지금 7월 14일 녹화를 하고 15일, 16일 날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데 이미 15일 날은 그 차월이 바로 당월이 되면서 시작하는 구간인데 만기 날 등락이 잘 나오지는 않아서 더 물량을 늘려야 하지만 너무 풋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일단 콜보다 조금 덜 들고는 있어요. 물론, 밤 사이에 오늘 녹화를 하고 금요일 날 딱 미증시장이 글로벌 이상에서 뚝 떨어지면 우리 그때 풋을 사드려도 괜찮거든요. 충분히 돌리면 되니까 그만큼 대신 여러분이 지금 같을 때 시작할 때 자 만기일 날 등락이 작긴 작아서 물량을 집어넣어야 되지만 지금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등락이 나오면 저희는 물량을 확 줄여버릴 거예요. 많이 떴다. 근데 지금 상황에선 풋보다는 콜이 나온 게 콜 가격이 아직은 뭐 5원짜리, 10원짜리가 아니라 적당하게 상품이 여유가 있어서 자 수익을 내면서 물량을 빼면서 저가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저가를 똑같은 100만 원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자 100만 원 갖고 수익이 150 났다 그러면 매도하고 한 50만 원만 저가를 더 수익금을 지키면서 매매할 수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위기 탈출 SOS 매매를 한다. 이거는 성공풀이 주식도 그리고 지수가 밀렸을 때 풋으로 지수만 올랐을 때 콜로 수익을 내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다른 상품으로 보십시오. 자, 또 다른 상품이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보면 ELW 하시다 보면 그 사이에 성풀이 이제 금리들 다 올리고 올라갈 때 우리는 방긋방긋 웃으면서 또 목표 금액에서 예약 매도 걸어놓은 대로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ELW는 타임머신은 매번 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매수를 하셔야지 돼요. 자, 지수 무관 매매인 이유는 지수가 오를지 떨어질지 그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양매수. 콜이든 푸시든 판단하지 말고 물론 근데 장중에 하락하고 있는데 콜을 잡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작할 때 지수가 떨어질 때 우리가 풋을 거래하잖아요. 그러더라도 물리는 순간은 우리가 자, 콜을 헤지를 건다 그래요. 풋을 300원에 샀는데 수익을 내서 팔려고 그랬는데 270원이 됐어요. 조금 늦었더라도
오르는 쪽이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빠지는 쪽은 99까지고 오른쪽은 무한대다. 그러면 비슷한 가격대의 골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때 그 순간에는 다시 콜을 그만큼에. 근데 그냥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국채와 환율을 보다 보면 잠깐의 등락에 우리가 굳이 콜이 3 들어있고 풋이 예를 들면 7 들어있거나 풋이 3 들어있고 콜이 7 들어있어요. 그러면 양매수가 아니잖아요. 이러잖아요. 풋이나 적은 쪽은 이미 팔은 상태에서 자 채워놓을 수는 있는데 그 상태에서 방향이 바뀌더라도 환율이 평가 절상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굳이 풋을 빨리 해지를 안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과 우리의 국채 상황을 금리를 체크하신다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ELW 하면서 선물을 선행하는 걸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선물이 현물보다 이제 헷갈리세요. 선물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보다 밑에 있다 그러면 선행하는 게 아니에요. 백워데이션이잖아요. 이런 데도 선물을 보고 선물이 파란색이 나오기 시작하면 막 풋을 잡는데 자 그건 아니라고요. 그거보다 여러분이 차라리 그냥 환율만이라도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번 7월 만기물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만기고 여러분은 이제 목요일 날 녹화를 7월 14일 날 하니까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날 본데요. 100원에서 시작했어요. 100원에서.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게 막내예요. 5원짜리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 막내가 조금 모모 증권사도 좀 투자 좀 하지. 그렇죠? 투자자를 위한 게 본인들의 실속보다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680원. 이때 577% 수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자, 이게 그 다음번에 1445원, 자, 680원 갔던 게 또다시 1445원까지 갔었어요. 이 정도로 퍼센트가 올랐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5원짜리가 이만큼 오르기까지 알았다 그러면 그냥 집 팔아서 1445원 될 때까지 가져가는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면서 콜 물량을 조금 덜 늘리는 과정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ELW 하신 분이 ELW는 옵션만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자 콜을 100만 원 예를 들면 콜을 100만 원 갖고 있고 풋을 또 100만 원 갖고 있어요. 근데 풋으로 단타를 치면서 늘려서 수익을 어느 정도 물론 이번에 더 우리는 20배를 까먹었습니다. 20배가 자 5원짜리가 아닌 막내가 100원부터 시작을 했으니 근데 여기에 콜을 전혀 그러니까 이게 계속 푸시 700원 됐을 때만 해도 설마 설마 이렇게 되거든요. 코로나 때 그 설마 설마가 자 몇천 원까지 4천 원이 넘어버렸습니다. 푸시 그렇다고 품만 계속 아니죠. 일정 물량 하지만 콜을 들어가는 물량을 줄일 수 있는데 적어도 이 100만 원짜리가 한 300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 콜을 더 이상 늘리지는 않아야지 돼요. 이런 장점은 있지만 원래 이번 같을 때는 100이었다. 그럼 줄여서 원래 20만 원이 정말 200, 20배. 자 훨씬 더 되겠죠. 400 더. 우리 수익이 더 컸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기회에 증권사들이 얼마나 자 본인들의 수익보다는 투자자를 위해서 자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상품을 여유 있게 등록했다. 그럼 얼마나 멋있는 증권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조금 찾아봐야 돼요. 더 많은 외국계 증권사들도 들어와서 경쟁이 될 수 있는 좀 파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기 시작하겠는데요. 바로 자나깨나 원금했어요. 추가 금리 인상이 시사가 됐어요. 그래도 매매 기준은 원금했어요. 원금을 지켜야 되지 수익금이 막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원금을 지키다가 자, 거래 방법은 수익 난 부분을 줄입니다. 그리고 대박 수익은 우연이요. 자고 났는데 200%, 300% 터진다 그러면 그게 ELW의 특징이에요. 보통 조금씩 사가면서 여기에 단타를 치고 조금씩 집어넣고 더 센 쪽에 더 물량을 넣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1,200% 자, 원금 대비 1,200%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도 1,000%도 터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단타라기보단 자고 나서 우연히 이런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가장 바라는 자, 파생의 기본이겠죠. 자, 여러분 자, 최근에 지수가 폭락을 했다가 요즘은 횡보를 하면서도 좀 재미는 없을 때예요. 하지만
성풀이나 성공을 풀이하는 종목 중에서 꼴단지 종목의 평단을 낮추시기보다는요, 그 상태에서 자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이제 금리 올리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자 우리 이런 경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지금이 처음 2018년도에는 또 우리 지정학적인 리스크까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적인 자 이런 경기 침체까지는 아직은 아니고 또 금리를 올린 이유가 자 우리도 그럼 금리를 1년 내내 올리는 게 아닌 지금 앞으로 두 번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0.5, 0.5가 될지 0.25, 0.25가 될지 0.5, 0.25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가지고 있는 자금을 잘 버티시고 그 새로운 자금을 또 투입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무기명자의 능력이 확실한 종목을 갖고 계시다 그럴 때는 그땐 충분히 기다려 보십시오. 자, 다음 주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우리 금융시장을 봐야 되지만 빅스텝을 이겨내고 CPI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불확실성이 조금 나왔는데도 잘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강하게 버텨내리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